네, 안녕하세요. Unit 7 문법 수업입니다. How to teach grammar. Grammar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grammar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Unit 7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ection 1, 서론 부분입니다. 자, Unit 7의 전체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요, 오늘 하게 될 서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개념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이말 자체가 어려운데 사실은 문법 내용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 문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문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어떤 질문을 하면 되는가 하는 것에 관련된 겁니다. 섹션 3는요. 문법을 소개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문법 학습을 시킬 때 문법이 이런 문법이다 하는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소개 방법을 Grammar Presentation Technique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섹션 4는요, 통제된 연습이라고 그랬는데요. 섹션 5가 약하게 통제된 연습이어서 두 개의 섹션에서 학생들 연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 teaching grammar.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법 교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겠습니까? 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형식, 그리고 의미, 그리고 대화용법. 여러분들이 문법을 연습시키거나 문법을 가르칠 때, 그 문법과 관련되어서 문장의 형식이나 의미나 대화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표 하나를 만나게 되시는데요. 그 표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베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문법 사항을 정리해서 차곡차곡 가지고 계시면서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문법 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수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 teaching grammar. 여러분들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법은 grammar is important. 모두들 내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 내가 잘 말을 못하는 이유, 내가 가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문법 지식이 너무 모자라. 나는 영어를 너무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장의 형식 자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국어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게 make sense, 말이 되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곧 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우리는 다소 문법을 어떤,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학습해야 되는 어떤 사지선다형에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식의 문법으로, 굳어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하나의 덩어리, 그 지식의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방법, 문법 학습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실에서도 여러분들이 교실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은 다양한 문법 교습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좀 inductively, indirect 하게 수업하는 거, indirect teaching. technique, 뭐 indirect 다쓸수 있는데요. inductive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그 같은 문법 형식의 그런 문장들을 먼저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같은 형식이니까 거기에서 공통된 형식을 이렇게 보고 공통된 형식을 끌어내서 알아차리도록 하는 방법인 거죠. 두 번째 방법은 deductively, 그다음에 직접적인 방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이라는 것은요, 문법의 형식을 먼저 가르쳐 주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야.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인 거야. 이제 알았지? 자, 1, 2, 3, 4번 중에서 현재 진행형이 아닌 것은 뭐야? 이렇게
이제 아주 자세하게 문법 형식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보겠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개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개의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1번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법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문장의 예를 많이 드는 귀납적이며 간접적인 방법, indirectly or inductively. 두 번째는요, 직설적이고 명확한 문법 규칙 설명을 할 수 있는 연역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directly or inductively. deductively. 자, 세 번째는요, 필요에 따라서 섞어서, 이 말은요, 교실 수업에서 그 학습자의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학습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아서, 또는 학습자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적당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뭐 암기와 그런 어떤 교실에서의 선생님 위주의 수업으로 굳어진 그런 학습자들에게 처음부터 너무 간접적인 방법을 하면서 자 이제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수업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어려워서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귀납적인 방법도 나중에 쓸 것이지만 먼저 연역적인 방법을 시작한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 귀납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먼저 하다가 또 연역적인 방법도 한번 도입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combination of deductive and inductive techniques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실에서 교사로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형식의 수업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법 규칙을 알아내야 하는 그런 수업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다 알려주고 뭐 고르기라든지 또는 틀린 것을 찾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해보셨는지 또는 받아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제가 앞에서 한 설명과 똑같습니다. 직접적인 설명이 학습자를 이해시키는 데는 더 편리해요. 특히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해를 도와요. 그렇지만 그런 설명이 결코 그 사람의 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큰 문제가 있고요. 왜냐면은 먼저 폼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뭐 갑자기 나와야 될 상황도 있고 빨리 응대해야 될 상황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폼을 먼저 생각하고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고 있으면 그러면은 좀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좀 능력이 향상되는데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한번 볼까요?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성인 학습자들에게 문법을 이해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방법에서 오늘 이게 좀 말이 어렵네요. 이게 한국말 문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은데요. 제가 썼지만 그 성인 학습자들이 문법을 이해할 때는 직접적인 방법이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는 이 간접적인 방법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학습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학습 방법이 어려워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을 느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컨비네이션은요. 뚜렷한 학습 목표에 따라서 직접 설명과 간접 방식이 필요할 때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자들이 문법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법 수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은 문법을 잘 알고 문법 문제를 잘 맞히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그 문법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뭐 의미니 형식이니 뭐 이런 프래그매틱스니 이런 것들을 그 화용적인 거죠. 용법, 유세지니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어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법 수업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meaning form pragmatics입니다. meaning은 의미죠. 문법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설명을 한다. 그거는 선생님이 문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선생님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문법은 문법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그 문법이 어떤 예를 들어 present progress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form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품사가 어떤지 문제 어떤 구조인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Pragmatics는 usage인데요. 대화용법.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문법이 들어간 이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수업이 이런 것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액티비티를 많이 만들어서 그냥 문법만 던져주고 문법에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만 풀게 하지 않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문법 사항이 들어간 문장을 많이 알고 또 컨텍스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주제별로 주제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에 아주 적합한 표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거를 Target Language Form이라고 부릅니다. TLF라고 제가 줄여서 썼는데요. TLF를 이제 뒤에서, 뒷장에서 보시게 되겠어요. 작성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교사가 목표어를 가르칠 때, 목표어란 우리에게 있어서 영어죠. 영어를 가르칠 때 가르치고자 하는 문장, 표현 또는 단어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위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이 표를 보고서는 더 공부를 잘하게 함이 아니고요. 이 표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는 표예요. 어떤 표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렇게 생긴 표입니다. Target Language Form이라고 해서요. 단어나 표현을 다음과 같은 표에 정리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 Target Language는요. 목표어인데요. 그 목표어에서 뭐 영어 이게 아니고요. 그 문법 사항을 여기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나 오늘 무슨 수업할까? 뭐 past, passive using the past tense라든지 뭐 그 문법 사항들을 여기에다가 써보고요. 그 다음에 example sentence는 예시문 한 개 정도를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form은요. 그 예를 들어 제가 present progressive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에는 be plus ing 이렇게 이런 형식이다 하는 것도 써보고요. 또 usage는 이런 문장은 언제 쓰인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인다 하는 그런 것도 적어보고 그런데 이런 표를 작성하실 때는 되도록 영어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실 안에서 목표로 많이 표현하실 수 있는 능력도 향상하시면은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교사니까요. 학생들에게 모델이 또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사용을 할 때 이런 표가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Concept question은요. Unit 2에서 다룰, Unit 2가 아니라 Section 2에서 우리가 곧 다룰 거긴 한데요. 이 질문을 문법에 관련된 질문인데 Do you understand? 너 그냥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는지를 한번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The pronunciation은 발음은 표에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한다. 왜냐하면 발음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면은 한번 예를 보셔야 되겠죠. 어떤 예를 보시면서 이런 예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나도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교실에 가지고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보겠다 하는 목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 안에서 앞에 뭐 form, meaning, usage 이 부분은 거의 설명이 됐어요. 그죠? 어떤 것이다. 그런데 target language라고 처음에 쓰여진 거 제가 이것은 문법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rget language는요. 목표의 그 예로는 문법 사항이에요. 문법 사항. verb tense, 동사의 시제,
뭐 adverb of frequency, 뭐 빈도부사, 우리가 말하는 conditional, 조건절, or any other grammatical structure, 또 다른 문법 structure 구성하는 그 문법의 문법이라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 뭐 간접합법, 직접합법, 명사, 형용사 너무 많죠? 예, 이런 것들이 여기 타겟 랭귀지 칸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문법 사항을 한꺼번에 전달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학습자에게 그날 교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문법 사항인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요. 그 양이 그 종류가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 한 번에 하나 정도씩 강조해서 포커스해서 그러니까 많은 뭐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형식으로 된 거 한 문장만 보겠어요. 이런 형식으로 된 문장들만 보겠어요. 그건 아니죠. 물론 전체를 보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포커스 할 수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포커스 내용은 딱 한 개씩 한 레슨에 한 개 정도 포커스해서 살펴보는 저는 주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제가 수업을 만들 때는요. 어떠한 그 다이얼로그를 놓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문법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제 한 개를 정해요. 예를 들어 present verb present verb 현재 동사를 정해요. 그러면 현재 동사가 이 문장 다이얼로그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고요. 또 현재 동사란 무엇인지를 얘기해 보고요. 현재 동사에 대한 그 뭐 얘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근데 그 다이얼로그 그 대화문에는 현재 동사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하이라이트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는 다이얼로그를 이제 읽어 보면서 그 어떤 다이얼로그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좀 조금 더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예시문이 많은 그런 내용을 잡아서 문법 타겟 랭귀지 부분으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꼭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어떤 뭐 리딩 텍스트도 될 수가 있고요. 그죠? 읽기 교재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랭귀지에다가 the passive 네, 수동태죠. 수동태인데 using the simple past. 네. 아주 간단한 과거 동사를 쓴 passive 수동태를 학습하겠다. 자, example sentence는요. This building was built in 1912. 예상컨대 저는 이 문장이 어디서 그냥 날라온 문장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학습 내용 중에서 선택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제시하는 다이얼로그나 리딩 텍스트에서 선택되어진 어떤 문장이라 생각이 들고요. This building was built in 1912. Form은요. 주어. S는 주어를 뜻하죠. Subject. 그리고 past tense of be verb. Be verb. 비동사의 과거. Was가 쓰였죠. 그리고 past part. Particles. 그런데 past particle은 PP 우리가 잘 쓰는 과거 분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was built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Meaning은요. 뜻은 somebody built the building in 1912. 누군가가 빌딩을 1912년에 지었다라는 그런 뜻이다. 빌딩이 지어졌다는 빌딩을 누가 지었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누가 지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을 가로한 It is not important who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usage는요. 이런 문장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건데요. often used to talk about historical objects, city attributes, and triv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물이나 건물이라든지 도시 건물인지 아니면 기타 이제 뭐 그런 뭐 이제 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짤막한 토막 상식 이런 것들 설명할 때 어떤 뭐가 언제 지어졌다, 뭐는 뭐다 이렇게 할 때 경복궁이 언제 지어졌다, 뭐 서울 시리는 언제 뭐 파운디드 됐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은 그렇게 그러니까 누군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누가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지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by 누구누구누구 해가지고 전치사 by를 써서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런 말이 나왔을 거고 아니면 누가 만들었다 who built, somebody built somebody의 이름이 들어갔고 그랬겠죠. 자, concept question은 바로 이런 겁니다. Is the building doing the action?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building이 is the building build a building? 말이 안 되는데 building이 뭔가 뭐 만들었니? building make something? building, 뭐, building, build, build itself,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었어? 뭔가 action, 동작을 취하는 거니? 뭐 이런 문장을, 물음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그 조금 설명이 나오니까, 제가 그냥 읽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B, is the building in the subject or the object position? Who built this building? 자, pronunciation은 여기에는 none. applicable 해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대충 이 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폼과 좀 익숙해지시도록 여러분들이 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직접. 그래서 여러 가지 문법 사항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 교실 수업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념 질문에 대해서 섹션 2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 그 개념 질문에 대해서 살짝 보면요. 개념 질문이란 교사가 학습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 학생에게 하는 질문인데 목표한 내용, 그러니까 목표한 그 문법 내용이 학습이 되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뭐 꼭 테스트가 아니라 목표한 내용을 알았는지 보는 것도 되고 그것이 곧 의사소통의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 문법 수업을 이걸 아니 모르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만약에 그 한국말로 물어보면은 야 이거 이게 그러니까 빌딩이 동작이야? 이러고 물어보면은 아무 그런 의미는 없지만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만 알아보는 거겠지만 목표를 할 영어로 is the building doing the action? What do you think?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학생들이 그걸 영어로 말한다면 의사소통이 되는 거겠죠. Yes, no로 하더라도요. 되도록 do you understand? 라고 묻지 말자. 학생을 yes라고 대답한다. 이제 어떤 문법 지식을 가르쳐주고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아, 너네 이제 알았지? 알았지? 따라서 과외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알지? 알았지? 배웠지? 했지? 이렇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네요. 학생들은 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자, 개념 질문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예로 제시하는 문장을 중심으로 만들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문법 사항에 따른 예가 나오잖아요. 그런 예로 제시하는 문장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더 좋은 개념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is the building doing the action? 아까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question 2에서는요. Is the building in the subject or the object position? 자, 건물이 주어 자리에 있니?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있니? 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Somebody built a building 하면은 분명히 object 자리에 있는 거겠죠? 자, who built this building? 누가 지었지? Well, nobody knows. Someone who we don't need to talk about.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누군가가 지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좀 수동태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수동태를 유도한다는 것은 그 building was built. The building was built.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다라는 말을 대신하는 거죠. 이건 좀 indirect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passive라는 것은 action이 아니다, active가 아니다라는 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지었다, who, it's not important,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문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의미가 없는 문장이다. 우리가 한국말에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수동태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동태를 써야 될 필요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 잘 주어를 넣어서 말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주어가 빠진 문장 그런 것에 수동태를 쓴다 하는 것도 여기에서 유도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용법을 보겠습니다. 자, 타겟 랭구지 봤죠? 그다음에 example sentence form meaning usage usage 그리고 concept question 있었는데 concept question을 먼저 했군요. 네, usage를 보겠습니다. usage는요. usage. 교사가 제시하는 용법이라는 건데 이게 pragmatics 화용론이라는
대화, 사용, 이론, 이런 화용론이라는 것에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용론이라는 쉽게 말해가지고요. 미안하다란 말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상황에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을 때 이게 표현이 어떻게 변한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자로 하여금 그 문장이 쓰여지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상황 안에서 적절하게 쓰는 법을, 적절하게 쓰는 법을 알게 한다. 쓰이는 법, 뭐 이제 용법이 쓰이는 법 또는 자기가 쓸 때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usage가 주어지면 좋은데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rget language로는요, past habitual activity니까 과거의 습관을 말하는 그런 문법 사항입니다. 자, I used to play soccer. 나 축구했었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Subject, 그렇죠? 주어 나오고 used to라는 준조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finitive without to, 원형 동사를 말합니다. 부정사인데 to 부정사 여러분 많이 아시죠? to 플러스 원형 동사. 근데 to를 제외한 그 뒷부분 동사의 원형 이렇게 해서 subject used to 동사 원형. used to 뒤에 뭐 ing를 쓴다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form이고요. meaning은요. I played soccer many times in the past. 과거에 나 soccer 많이 했었어. but I don't play it anymore. 이제 더 이상 soccer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meaning은요. 자, 말 되죠? usage는요. 용법은 often used when the speaker is talking about his or her childhood experiences in relation to the present. 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안 해요. 근데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현재하고 비교해서 나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엔 했었어.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그런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consecration은요. Did you play soccer before? 이제 학생한테 이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이 Yes, I did. 그러면 Do you play soccer now? No, I don't. 하면은 I used to play soccer.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sed to는 뭐 그냥 여기에 문법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used to 하는 것을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섹션 1 수업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your choice of teaching? Deductive and direct teaching? Inductive and indirect teaching, combination of deductive and inductive teaching. Yeah. 제가 inductive를 좀 이렇게 입에 잘 붙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종전에 썼던 방법은 또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수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그런 걸 다 생각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실을 직접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What is your choice of teaching? Why? 왜 그렇습니까? 네, 앞에 돌아가시면 그 부분을 설명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학습자가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인덕티브한 설명이 안 좋습니다. 막 얘 막 이런 얘 주고 한번 그냥 알아보세요.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기 아셨죠? be plus ing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 I am going to school 뭐 이런 식으로 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난 더 좋다. 이렇게 이유를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3는요. 다음 target language form을 작성하시오. 자, 여러분들 스스로 target language form을 많이 많이 작성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표만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present progressive 제가 설명을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example sentence. He's going to school now. 어떠세요? He's going to school now. form은요, be plus ing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be인데 present form of be가 되겠죠? 현재의 be, 그러니까 is he, she 뭐 이렇게요. is he, is am, are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meaning은요, he's on his way to school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가는 길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usage는요. When someone is we can use this sentence when someone asks us where he's going or what he's doing. 그러니까 What is he doing? 뭐 하고 있어? He's going to school now. 지금 학교 걸어가고 있어. 또는 Where is he going? 어디 가고 있어? 때 학교. He's going to school. 이제 액센트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는 go가 비동사 플러스 ing의 present progressive가 됐다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도 이해를 잘할 것 같습니다. Concept question 두 개를 만들어봤습니다. What is he doing? 하고 물어보면 he is going to school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또 할 수 있고 where is he going? He is going to school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Pronunciation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안 만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법 사항으로 TLF Target Language Form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많이 열심히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ll see you at the section 2. Bye bye.